8월 7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EL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전 세계 시장 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ELS와 관련돼서는 홍콩 시장에 대한 이 시장 움직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홍콩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홍콩 ELS 상품의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에 6,900선대로 해서 고점을 찍고요. 계속 좀 하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5,800선대까지 떨어져서 대략 전고점 대비 한 16% 정도 홍콩 H지수가 좀 가격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손실, 홍콩 ELS 상품의 손실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H지수가 대략 한 7천 정도가 되는데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국내 6개 은행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조 원 정도가 올해 말까지 만기가 오는데 기준이 되는 게 7천입니다. 7천 H지수가 7천을 유지를 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네, 만기가 3년일 경우 3년치 이제 이자도 보장이 되고 당연히 수익률도 7, 8% 정도 보장이 되는 건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천선 정도 되면 6개 은행 합쳐서 한 1,800억 정도. 5,700선대 기준으로 하면 4,600억 정도가 돼서요. 결국 지금 아까 5,800선 정도니까 일단 홍콩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에 좀 현재 대부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때 홍콩 ELS 상품이 그 손실 규모가 2조 원대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에 비하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명암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KB 금융은행 같은 경우는 이 녹인 구간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최대 그 하락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4,700선까지 만 떨어지지 않으면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된 게 이제 우리은행 정도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400선대 정도부터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ELS 상품이라는 게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기 전에 조건을 충족하면 또 조기 상환하기도 하고 만기까지 가더라도 이제 이 녹인 구간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수익률도 7, 8% 정도 보장이 되고 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요. 과거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2015년 H지수가 잘 나가다가 급격하게 좀 하락하면서 이 당시에도 한 2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그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조기 상환한 중도 환매한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한데 그때 끝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손실 발생했던 구간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주가가 H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은 다 만회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제 수익도 더 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결국 ELS 상품이라는 거의 특성 이런 겁니다.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만 떨어지지 않으면 비교적 한 96, 7% 정도는 수익이 뭐 크든 작든 낮다라 그래서 ES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건데 가끔 이렇게 텐드럼 그러니까 발작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녹인 구간에 진입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여지가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홍콩 H지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 홍콩 ELS 상품 올해 만기가 돌아온 ELS 상품의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장 변수는 전체 시장 변수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냐 아니면 연착륙할 거냐 그다음에 6차 중동전쟁이 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식으로 국지전으로 끝날 거냐 또 NK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청산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마감이 될 거냐 이제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긴 한데요. 특히 NK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5일날 이제 아시아 증시 그 결과인데 코스피 코스닥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10% 전후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니케이는 22%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대만도 그때 8%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밑에 보십시오. 홍콩 항셍지수 1.5%, 그다음에 앞서 기초자산이었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이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 이 홍콩 증시들도 뭐 안 떨어질 수는 없긴 할 텐데 특히 NK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슈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없지는 않겠지만 엔캐리드 자금이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쪽 중화권 쪽으로는 좀 비교적 덜 들어갔고 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제 그다음에 신흥국들 다른 신흥국들한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엔캐리드 트레이드 변수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조금 걱정을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변수 즉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가 또 제6차 뭐 중동전쟁 이런 식의 변수들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녹인관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홍콩 ELS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또 아마 조금 불안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홍콩 H지수 상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5월 그 말쯤에 대략 7000선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7000선이 결국은 H지수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7000선까지 가야지 이제 손실이 이제 거의 안 나긴 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20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홍콩 지수가, 홍콩 H지수가 앞으로 이 연말까지 이 1200선을 회복할 정도까지 지수가 갈지 사실 이거는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반기의 시장 상황, 전체 글로벌 시장 상황이 우상향 쪽으로 가면은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상향 쪽으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뷰티 마치겠습니다.